SSLK77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같은 AG이지만 TM4와 머큐리얼의 스터드 길이가 미세하게 다르던데 이 부분도 영향이 큰 수준일까요? 이 사실 좀 놀라운 건데 지금 이 TM4랑 요 두 제품 사이의 스터드의 길이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같은 AG지만 TM4와 머큐리얼. 그러니까 요거와 뭐지? GT는 스터드 길이가 다른데 요 두 제품의 스터드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신데 이 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길이가 동일합니다. 제가 그 재봤어요. 다시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스터드를 길이를 재봤는데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뒤쪽에 지금 스터드 길이가 조금 길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스터드 길이가 같아요. 이 뒤축 스터드 길이는 이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그 요 바닥의 구조, 아웃솔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쪽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앞쪽에 달리거나 뭘 할 때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뒤축이 조금 들려 있다, 안 들려 있다 이런 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일본 축구화들은 지금 뭐 약간 미세하게 뒤축을 더 들어 올려서 전방 스프린트 쪽에 유리하도록 한다 이런 개념이 있긴 해서 그런데 이 길이는 실질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동일해요. 앞쪽이다. 앞쪽이다 동일하다는 거는 일반적인 움직임에서는 전혀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 실제로 동일합니다. 지금 뒤쪽은 이제 이 제가 보기에는 뭐 큐리얼하고 그 다음에 TM4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의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요렇게 지금 그 아래쪽으로 여기에 이 스터드의 그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가 아웃솔 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듯이 지금 스터드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길이를 요렇게 비교를 하면 길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안쪽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지금 재면 머큐리얼 쪽이 길게 느껴지는데 바닥 플레이트에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재면 요 길이랑 그 다음 TM4 상의 그 보이는 길이 요 아래쪽에서 지금 이 스파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부분을 제외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재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훨씬 비교를 하면 너무 가까이 했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가 길어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도 가까 이렇게 뭐 비교할 수가 좀 힘드네.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가 길어 보이는데 이거는 뭐 어떤 차이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차이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스터드가 이 바닥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고 그 비스듬한 거에 스터드가 맞춰져 있어요. 스터드가.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길이와 이쪽 길이가 다른 거죠. 근데 TM4는 그렇지가 않아요. TM4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플레이트하게 평면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터드가 바깥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고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웃솔 플레이트 바닥 기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길이 차이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관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이쪽이 치우쳐져 있는 게 경사가 져서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확연히 이게 사이드죠. 그러니까 스터드의 아웃솔 플레이트가 TM4인 경우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스터드가 양쪽 사이드에 얽혀져 있으니까 그 길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보면 바닥 평면 기준으로 보면 이 스터드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터드가 그 길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길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를 이 구조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면 이 뒤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경사가 져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로 스터드가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아웃솔이 플레이트하게 되어 있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 이 스터드 길이를 측정할 때 바깥쪽에 여기를 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안쪽에서 이렇게 바닥 평면에서부터 재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 오기 스터드의 이제 아웃솔, 이 신발의 형태, 아웃솔과 그 다음에 미드솔의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미세하게 거기서 시각적인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다만 플레이트면에서 재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쪽은 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분들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